안녕하세요, 책기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니즈 캐릭터 중에서 팬다 주니어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팬다 주니어 생김새가 동그란 이렇게 원에 그래도 약간 정원은 아니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호빵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의 캐릭터의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눈을 그리고 다음 이게 아직도 제일 의문인 어떨 때 보면 입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수염 같기도 한 그런 모양의 입 또는 수염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느낌의 그리고 발 이쪽도 저 사실 카카오 이 리니지 캐릭터 중에서 리니지 캐릭터를 안 지는 얼마 안된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들게 됐냐면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도중에 언제 갑자기 그 이모티콘은 무료로 준다고 하셔 해갖고 이걸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네가 니니즈라는 캐릭터구나.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이제 좀 알게 되고 또 계속 보다 보니까 얘네들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 그리기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알아보려고 얘네가 무슨 스토리가 있고 또 어떤 캐릭터마다의 그 특징이 있나 봤는데 요 팬다 주니어의 캐릭터는 레서 팬다? 네, 레서 팬다. 그 저도 종류는 레서 팬다가 종류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레서 팬다 하고 흡사한 외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저는 이거 외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저건 줄 알았어요. 너구리. 그 우리 저의 그 신라면 농심에서 나온 너구리 있잖아요. 막 거기 캐릭터 같은 줄 알고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그렇게 보여갖고 너구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걸 찾아서 보고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여기엔 그더 조금 의아했던 거는 이제 이 친구의 이제 부모님이 북극곰 사진을 보고 돌아가셨다고 왜 이렇게 험하게 생겼는지 그걸 보고 충격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목표는 이제 북극곰을 만나서 복수하는 건데 글쎄 아직은 뭐 만났다 그랬는지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이 친구도 계속 보다 보니까 귀여운 것 같아요. 펜으로 이제 칠할 겁니다. 이렇게 아까 연필로 그렸던 부분을 이렇게 펜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동물 그리고 수염 같기도 하고 입 같기도 한이코 부분도 그리고 이제 몸통 그리고 이 친구가 꼬리로도 비행이 가능한데 꼬리로 비행은 안 하고 우주선을 타고 댕긴대요. 이게 각가지 캐릭터만의 성격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또 그런 걸 알고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만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친구들은 그래도 그좀 그리기가 조금 수월한 편인 것 같아요. 막 되게 어려운 캐릭터들이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리기는 좀 편한? 자, 색연필로 저는 색을 칠하겠습니다. 색연필로 얼굴을 칠하고 요 색연필 색이 지금 얘네 캐릭터의 색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저도 최대한 비슷한 색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최대한 비슷한 걸로 칠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거를 지금 따라 그리시거나 나중에 뭐 이렇게 심심해서 그리시는 분이 계시면 이게 완전 똑같은 색연필이 아니더라도 그냥 비슷한 색연필로 색을 칠하면 그래도 표현이 될 거예요. 그 카카오 프렌즈 친구들도 이모티콘이나 그 캐릭터들도 좀 귀엽고 막 정이 가는데 이 친구들도 진짜 계속 보다 보니까는 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되게 귀엽고. 몸은 회색. 완전 검은색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검은색인 줄 알고 자세히 봤는데, 검은색이라기보다는 그 회색하고 검은색의 중간 정도 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검은색으로 색은 안 칠하고, 지금 요 회색. 그리고 조금 힘줘서 그리고 있습니다. 팬다 주니어. 진짜로 이름이 팬다라고 나중에 캐릭터 이름을 알게 됐을 때는 아 이게 진짜 이 캐릭터 원래 그게 팬더구나라는 거를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게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진짜로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제가 여기 꼬리 부분을 안 칠했었네요. 그래도 요거를 빠져 이 색으로 칠하고 다음 머리 쪽은 조금 더 진한 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펜다 주니어. 네, 여러분 다 그렸습니다. 리니지 캐릭터 중에서 오늘은 펜다 주니어를 그렸습니다. 천천히 따라 그리시거나 나중에 심심하실 때 한 번씩 그려보세요. 이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